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블리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혹시 그 운조 커피군요. 네, 따뜻한 운조 커피 네. 한 잔. 이렇게 아침에 네, 네, 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네. 오늘 한 7분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뭐 보고서 하나만 먼저 보고 네. 네,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것 중에 그 SK증권의 구경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증권 업종 좀 그 최근 데이터 좀 얘기를 그 이게 적어줬는데 6월 증시 거래대금 이제 강보합세 그쳤다고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6월 들어 2주 동안 일평균 증시 거래대금이 지금 네. 29.3조 원입니다. ETF까지 합쳐서. 그래서 전월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4% 정도 늘어났는데 1분기 그 평균치가 38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많이 못 미쳐서 최근에 어쨌든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수치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ETF 거래 감소가 굉장히 좀 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 달에 5.7조였거든요. 6월 들어서 2.1조 원까지 지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원래 ETF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1등이더라고 아직. 네, 근데 그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 레버리지 ETF 그 인버스 투자가 좀 줄어버렸대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시장이 뭐 네. 변동성 자체가 완전히 그렇죠. 축소되다 보니까. 네. 그 해외 주식도 요즘에 다소 좀 주춤하다고 합니다. 4월 달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256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256달러요? 네, 월간 전체로 256억 달러. 네, 256억 네. 달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는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많아요? 네. 이 월간 한 달 동안 그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월 대비 39% 감소한 수치예요. 감소예요? 감소해서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요새 해외 주식도 네. 좀 약간 시들시들해졌는데 네. 그래서 증권사 아마 이 모멘텀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거래 대금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냐면 거래 대금보다도 일단 장기적으로 시중 자금이 계속 증권 시장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는 뭐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비중 확대지만 증권주가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전망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은 그 FMC가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장중에 이제 중국의 5월달 소매 판매 어제 미국은 발표했는데 중국도 오늘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고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베이 코리아에서 매각 우선 협상자 그렇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롯데냐 신세계냐 네, 신세계냐 뭐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안 맞으면 자기들 네, 5조 원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5조 이상 안 될 거예요. 네. 5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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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베이 5조 썼을 리가 없어. 네. 제가 4조 2천억 받죠 제가. 네. 거기 이제 근데 신세계 네이버도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20% 정도. 네이버? 네이버가 아, 신세계 태운다. 네, 태운다. 신세계 들어가는데 태운다. 네, 20%를 이제 네이버가 태운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베이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결론은 일단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지켜보시고 그다음 주요 뉴스만 좀 말씀드리면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릴 텐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광복절부터 네, 광복절부터 한 네 번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일요일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아예 빨간 날이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네. 지금부터. 네. 그래서 8월 15일부터 노는 거예요? 네 번 정도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빨간 날이 생기는 거죠. 네 번 정도. 아, 그럼 네. 시장을 안 하는 거죠? 시장도 쉬는 거죠. 월요일 날. 네, 월요일 금요일. 거의 월요일 가능성이 월요일. 네. 그렇게 되면 뭐 내수주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또 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있는 거. 그리고 크래프톤의 공모가 상단이 29조로 결정이 됐고, 아니 그 29조 정도로 지금 제시가 된 것 같고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증권 신고서 아마 제출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 내로 아마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그럼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SKIT가 증권사 중복 청약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중복 청약 가능해요? 가능해요. 19일까지만 제출을 하면. 6월 19일까지만 제출을 하면.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아마 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마지막 대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죠. 그
한국전력이 그 주주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다음 주 21일 날 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전력이. 그래서 실제로 올릴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프로님이 뭐 얘기해 주신 대로 현대차가 이제 그 중간 배당. 중간 배당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공시했죠. 기준일이 6월 30일이니까 6월 28일 종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예, 현재 지금 오늘 지수는 예상 지수로는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에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 3,265포인트인데 네. 6포인트 정도 지금 약간 강세 출발 예상이 근데 되고요. 근데 진짜 조심조심 오르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체감을 못하겠어요. 체감을 강세장이 아닌 것 같고. 아니, 뭔가 예. 연이틀 사상 최고가를 쳤는데도 그냥 조용한 것 같아요, 되게. 거래대금도 안 들고. 뭔가 그리고 보면 요즘에 주도주가 없어요. 이게 이끄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있잖아, 카카오. 카카오, 아, 카카오 빼고는 확실히 없는. 근데 업종으로는 확실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기차니, 뭐, 반도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오지, 오지. 예.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998포인트 정도, 1.4포인트 정도. 네. 오늘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은 일단 예상 지수는 삼성전자가 일단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한 2% 정도 반등을 해서 오늘 삼성전자 0.7%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작할 것 같고요. 현대차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도 한 1에서 한 0.5% 정도 반등세로는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그냥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은. 예. 자, 이제 9시가 됐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지금 이제 예,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3,259포인트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좀 예, 0.61포인트. 거의 보합이고 코스닥은 997포인트 0.27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하고 거의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미국이 좀 빠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S오일이 한 1.9% 정도 올랐고 GS가 1.3% 어제 국제유가 좀 올랐잖아요. 72달러. 네. 그래서 정유주가 좀 괜찮고 신풍제약이 좀 오늘 3% 정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가 최근에 빠졌다가 1.3% 반등했고 한국전력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연료비 조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 조정 앞두고 한 1% 정도 상승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두산중공업이 1.6% 정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이 1.3%, 네이버는 이제 최근에 좀 오름세를 조금 접고 오늘 0.6% 정도 네. 일부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요. 뭐 자동차 업종도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기업들은 뭐 정유주 빼고는 큰 특징은 없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 업종 위주로만 가는 것 같고요. 네. 코스피의 뭐 다른 기업들도 뭐 많이 빠지거나 오르는 기업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일단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일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로 좀 알고 있는데 바디텍 메드가 한 2.6% 정도 상승 출발했고 통신 장비 회사 그 RFHRC가 네? 좀 출발이 좋습니다. 2.2% 정도 반등했고 또 애플 아이폰에 이제 납품하는 그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ITM 반도체가 1.5% 백신 관련주인 ST팜이 한 1.6%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나 어제 SM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뭐 그 이쪽 그 엔터사들은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닥도 이렇게 뭐 크게 눈에 띄는 뭐 움직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야 2%, 빠져야 뭐 1% 정도, 네. 이 정도 선에서 큰 특징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뭐 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안 움직입니다 지금. 예, 3,259 네. 코스닥 995 그냥 거의 변동 없이 오늘 FMC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투자들이 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역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급은 개인이 사는 거는 뭐 어제랑 비슷한데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들이 좀 파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375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적으로는 오늘 정유주가 1.95% 정도 반등하고 있고, 요새 그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지업종이 좀 강하더라고요. 제지.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골판지가 강한 건 아닌데 펄프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해서 1.27% 정도 오늘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방송 미디어, 또 페인트, 그리고 어제 좀 조선업종들이 좀 약했는데 오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 기업들도 오늘 좀 강세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관련주도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업종도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팬오션, 대한해운 같은 이제 기업도 올라가고,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던 HMM은 0.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산업은행에서 지금 당장 뭐 그 주식 전환을 해도 매각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시장에다가 막 갖다 패고 그러진 않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 민영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투자자에 넘길 가능성이 그러겠죠.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그 악재가 조금 이제 해소되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쪽은 최근에 이제 이 크래프톤 관련주도 되게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공모가 상단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일부 좀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투자들이 조금 빠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두나무 관련주도 좀 빠지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조금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뭐 IT 대표주도 아직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네. LG전자 빠지고, 삼성전자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지금 특징 없이 기업들은 그냥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세가 좀 오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의 안 움직여요. 시장 네. 보면 거의 거래도 없고. 네. 네. 아니 뭐 할 얘기 없는데 굳이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현대차도 좋네요. 아 현대차. 현대차는 아. 1.2% 정도 예. 올라가고 있고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뭐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대신증권의 이제 이승환 연구위원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미래차 주도권 자동차에 대한 설명인데,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답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뭐 일단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차량용 반도체 뭐 공급 부족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6월달 공장 생산 계획이 현대차 기아 기준으로 보면 5월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어서 네. 공급 부족 이슈는 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그 차량용 반도체 내재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ES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의 그 글자 따가지고 네. 이걸 ES 프로젝트. 그 ES가 그거예요? 예. 네. 아, 난 ESG의 의선. 뭐 예, 네, 의선의 준말인 것 같아요. 아. 독특하네.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ES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펜립스 업체와 디자인 하우스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하고요. 차량용 이제 반도체 개발을 맡겨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이제 인포테인먼트용 이런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개발부터 네.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MCU라든가 전력 반도체, 첨단 주행 보조 뭐 ADAS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점점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네. 좀 언급을 해 줬고요. 자동차의 전장하는 어쨌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와 차량용 이제 활용 범위를 대폭 늘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역시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자동차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ADAS라든가 인포테인먼트 같은 고성능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쨌든 내재화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AI 반도체까지 내재화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대요. 테슬라,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이 3사만 지금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지. 네. 지금까지 안 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 네. 거지. 네.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맞아요. 거. 뭔가. 네. 사실 뭐 여기서 테슬라야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이제 사실 저도 뭐 GM이나 포드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요다는 뭐예요? 도요다도 지금 그냥 공급은 받는데 자체 반도체 개발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세계 최대 자동차 반도체 회사가 있죠.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고급은 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섹터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이 고성능 반도체 투자 등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의 장기 그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은 좀 완화된다. 그래서 부품 기업들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경수 연구위원님이 자료를 오늘 하나 냈는데 코스피 이익 모멘텀 둔화가 성장주한테 되게 좀 기회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분께서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는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 가치주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비중 확대를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바꿨어요. 좀 약간 전략을 바꿔서 성장주를 보자는 이제 시각으로 좀 바꿨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주가는 아마 이것도 이 공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PS 곱하기 PER.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의 함수다라고 뭐 책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이익이 올라가든가 PER이 올라가면 되는데 PER은 이제 모든 자산군 중에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얼마나 선호하느냐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신흥국보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신흥국을 더 선호하면 당연히 한국한테는 또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고 뭐 금리 실적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시기별 스타일의 계절성이라든가 수급 이슈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PER인데 결국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PER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투자들은 굉장히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이게 실적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개발도상국한테는 오히려 적합한데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PER 함수의 주가가 더 민감해진대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선진국은 이제 기축통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이나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고 무엇보다 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신흥국에 비해서 그 주당 순이익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대요.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 낮으니까 PER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지금 선진국 쪽에 어쨌든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더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PER 함수에 더 민감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성장주가 좀 아웃퍼폼 조금 더 이 주가 수익률 면에서 가치주보다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일단 적어줬고요. 네.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함수에서 금리와 이제 실적의 희소성이 중요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오르면 가치주가 좋고 네. 금리 내리면 성장주가 좋은데 당연히 지금 금리 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네. 실적의 희소성 면에서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1분기는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성장주는 희소하니까 그동안 가치를 대접을 받았는데 실적이 다 좋아지면 성장주 너네만 멋있는 거 아니다. 이제 가치주 중에서 못난이들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 싼 이제 가치주 중에서 싼 게 많이 간 건데 이게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성장 네.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가 오히려 다시 희소해지는 그런 시기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또 2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뭐 다 잘 나와버리면은 이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경수 이제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2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모멘텀이 증폭되긴 좀 어려워진다. 네. 기저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 소재 에너지 섹터보다는 좀 반도체나 뭐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좀 시각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3,270을 돌파했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치네요. 역사상 최고치. 네, 3,270도 넘어섰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근데 정프로 네? 어떻게 327 37 뭐요? 3270 네. 3270 체감? 저요? 아 저는 코스피 들어봐. 저요? 이제 뭐 관심 종목이긴 하지만 아이고, 3분의 4 4분의 3이 파라네. 네, 저는 이제 코스피랑 별로 안 친하니까 네. 네, 코스닥이니까 저는. 코스닥은 안 가네요 오늘. 안 가요. 안 움직여. 4분의 3이 파. 아이고야. 코스피가 네. 자 오늘 보니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강해요. 이 두 기업이 그냥 올려버리는 그래서 올라가요.
LG생활건강, 아. KB금융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상승하면서 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기아 또 가네. 기아 또 기아가 또 가네요. 아 정말 좋게 헤어졌군요 기아랑은 사실 저는. 네. 서로 뭐 앙금 같은 거 없이. 네. 뭐가? 그러니까 기아랑 저는 헤어질 때. 헤어졌어? 기아랑 헤어졌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한 그래도 아마 한 똔똔 아니면 1-2% 정도는 제가 아마 잘하면 수익이 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 지루한 거지 뭐. 아니 지루한 거보다도 마이너스 막 한 10 가다가 똔똔 되니까 건전되니까 이건 이제 플러스로 저에게 인식이 됐죠. 그럼 플러스 10 먹고 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좋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래. 또 가네요. 아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전형적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10% 손해봤다 이제 본전 오면 정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본전이 왔다는 건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실 게 10% 손해를 봤다가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전 왔다는 거는 이게 회사가 뭔가 또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은 아, 이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좀 그걸 한번 고민을 그거 기다리다가 본전 찍었다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는 고민을 한번 탈출 기회를 유일하게 네. 한번 줬는데 아니 정프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주식 딱 샀어. 네. 사는 날 개떡락한 거지. 사는 날? 어, 딱 사자마자 네. 10% 마이너스 났어. 네. 그럼 기분이 어떠신가? 사는 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 그럼 일단 제 지난 날들은 이제 회상하면서 지난 날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오나. 기분이 안 좋지? 두렵죠. 아주 안 좋지? 사는 날 10% 맞아버리면? 그렇겠죠.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최소한 10번에 나눠서 혹은 어쩔 때는 20번에 나눠서 사기 때문에 사는 날 빠져도 아무 아니 오히려 더 없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땡큐. 오케이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알았니? 팔고 나서 10% 오르면 기분이 어떠신가? 팔고 나서 10% 오르면? 헤어졌어 기아하고. 네. 그날 10% 올라버린 거지 판 가격 대비. 그럼 떨어진 것보다 더 밉지? 훨씬 그죠. 멘붕 오지. 네, 멘붕. 멘붕 오죠 그것도. 그러니까 분할해서 팔란 말이야. 헤어질 때도. 헤어질 때도 여자친구 사귀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인 관계였는데 딱 해서 헤어져! 딱 그러면 거의 멘붕 오지. 아 질척거리는 거 싫어해 제가. 질척거리는 네, 그 막 뭐 헤어졌는데 또 뭐 얘는 언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아 그럼 비유가 잘못된 것 같다.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지는 네. 게 맞지. 네. 자 그리고 네.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거는 그 KF 투자증권의 나정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고준 자료 요새 그 최저 법인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우려는 좀 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G7 이제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이제 내용이 합의가 됐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의 20%를 그 해당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예를 들면 50% 넘는 기업은 그 이익률 10% 초과하는 이익 중에서 20%를 어쨌든 이제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기업은 아무 회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휴대폰, 가전제품, 의류를 만든 소비자 대상 제조업 네. 이쪽 기업들은 이제 그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이제 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가 아마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세가 한 거기가 10%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8에서 네. 10%. 네. 아일랜드 전문이십니다. 우리 네. 아, 아일랜드 살아봤잖아요. 네. 더블린. 더블린 흑맥주. 네. 아, 참 다양한 경험이 있어. 그러게요. 더블린에 살아본 사람 한번 여기 넣어 주십시오. 네. 더블린. 없을 거야, 더블린. 네. 그래서 그 이제 15% 이하인 국가에선 절세를 해도 어쨌든 최저 법인세율과의 차이만큼은 이제 본국 만약 구글이라면 구글이 아일랜드에 있다면 미국에 이제 그만큼의 그 감소되는 만큼 미국에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이제 조세 회피국의 의미가 사실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또 반발할 수도 있을 거는 같대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게 7월 9일 날 예정된 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3분기로 예정된 OECD 총회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된 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OECD 회의에서 130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얻으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일랜드 같은 나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여기에 찬성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동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적어졌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IT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악재라고 해서 뭐 주가가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이걸 상쇄해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1950년하고 1968년에 미국 법인 세율이 그때 올라갔는데, 당시에 세전 이익이 오히려 크게 올라가가지고 네. 법인 세율이 올라가는 걸 다 커버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오히려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세금이 올라갔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세금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그런 악조건에도 이익을 계속 내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세금 이슈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서 아 이러면 이제 무조건 빅테크 팔자, 이런 좀 단순 논리는. 빅테크 애들이 그때 환영 성명 내고, 근데 그걸 15%나 원래 20% 낮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자꾸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꾸 뭐 국세 네. 낸다고 하니까 네. 털고 가자 네. 이런 깔끔하게 가자 뭐 이런 네.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그때 한번 어떤 그 내용 읽어보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그 약간 이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 프랑스 같은 데서는 디지털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3%. 그러니까. 매출의 3%면 되게 커요. 네. 근데 그거를 없애는 조건이에요. 만약 이걸 도입을 하면. 그러니까 그럼 구글이 없네. 맞아요. 그럼 구글 입장에서 나쁠 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너무 이 최저 법인세 뭐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보험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그 신한금융 투자에서 그 손해보험 관련해서 카카오 손해보험 좀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카카오 손해보험? 그 인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까? 그거 한번 좀 이제 자료인데 한번 설명해드리면, 카카오 손해보험 이제 6월 9일 날 예비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보험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종목을 전부 다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규정상 자본금이 1,000억 원이고 출자자가 카카오페이가 최대 주주예요. 네. 네.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6개월 내에 이제 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영업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사업 계획에 뭐가 있냐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 DIY라고 Doing Yourself 보험, 자기가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험사랑 같이 플랫폼과 연계된 이제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카톡을 이용해서 간편 가입, 간편 청구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삼성화재하고 이런 데 뭐 좀 타격 크겠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크게 되지, 이거를. 네. 그지? 네. 타격이 있겠어. 네. 왜냐하면 그게 뱅크는 계속 해야 되지만 보험은 1년에 한 번 하면 되거든. 그죠, 1년. 자동차 보험은. 네.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뚝 하고 카카오에 또 빡 꼬시겠지? 막 이렇게 뭐. 이모티콘 보내고 막 하겠지. 어? 네. 그지? 그니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화난 이모티콘 이런 거 네. 막 보낼 수도 있잖아. 아. 어? 이모티콘. 딱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이렇게 다 해도 맞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허가를 해줬어요. 예? 네? 나한테. 아, 옛날에 뭐 무슨 문어발식 어쩌고 해갖고 그룹들 그렇게. 단속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안 좋으신 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아, 오늘 카카오 저 개미는 뜬뜬 찍으러 가고 아니 분위기 맞춰주세요. 형평성은 우리가 아니, 오늘 카카오가 오늘. 가셔서 잘 찍고 오시는데 네. 형평성은 좀 지켜야 되잖아요. 아, 너무 이렇게 확장한다. 응,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그 톡과 관련된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뭐 그 관련된 거 가는 건 모르겠는데 뭐. 다 하니까. 아니, 카카오 건설이라고 안 될 리 있겠어요? 뭐 하면 하겠지. 카카오 건설. 카카오 건설도 하겠고. 아니 뭐 그건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만드나요? 저기잖아 저기 아바타로 저기 저 하는 거 있잖아. 메타버스. 아 제페토 뭐 이런 데서. 메타버스에서 하겠지. 아니 그건 좀 애매한데. 메타버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더 설명이 안 좋아나 봐. 아니 이거 아니에요. 좋죠. 내가 못 사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그 예시를 적어줬는데 아까 DIY 보험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그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보험 동호회 보험도 만들 수가 있대요. 아, 그다음에 휴대폰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 보험,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랑 연결해가지고 택시 안심,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네. 이런 것도 있고 카카오 커머스 반송 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추구하는 방향성이 저는 이 기업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중국의 증안 보험하고 미국의 레모네이드 보험이 있나 봐요. 네. 핀테크로 하는. 그쪽과 좀 거의 방식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초창기에는 소액 미니보험을 포함한 일반 보험 중심으로 영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자료 제가 캡처했는데 보험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험은 우리 그 상해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질병보험, 장기보험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험 요게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특정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가 하는 건 일반보험 쪽이에요 처음에. 자동차하고 장기보험은 안 해요. 자동차 보험 안 해요? 아 지금 당장은. 나중엔 하겠죠. 자동차가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소액 미니보험은 이쪽 일반보험 쪽에 포함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게 당장 영향을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보험은 그 화재보험사들이 비중이 20%밖에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12%. 제일 적고 자동차가 20% 나머지 68%가 장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카카오랑은 좀 경쟁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네네. 좀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제가 실손보험 그 청구 간편화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그 실손 청구 간소화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병원을 통해서만 내가 일단 여러 가지 영수증 챙겨가지고 보험사에 네네네. 넘겨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가능한가 봐요. 민간 핀테크 업체들이 병원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신평원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바로 그 핀테크 이용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버릴 수가 있대요. 보험사가. 그럼 굉장히 네네네. 간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카카오가 지금 무섭게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카카오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빅데이터를 나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저 여기 아파가지고 그 도수치료 있잖아. 네. 도수치료를 한번 받으라 이거야. 하려고 했더니 실손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난 진짜 몰랐는데 핸드폰 줘보세요. 그러니까 리셉션 하는 그 여자분이 카카오를 열으래. 막 자기가 막 하더라고. 딱 보더니 아 실손이요. 회당 10만 원씩 돼 있으시네요. 딱 카카오에서 이게 나오더라. 뭐야? 되게 무서웠어. 빅데이터 그냥 나는 10몇 년을 내면서 내가 지금 실손이 10만 원인 줄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카카오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그 따로 뭐 서비스 등록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어떻게 찾더니 알려줬다 이거죠? 모르지 나는 뭐. 어디 동의는 하셨겠죠 분명히. 이게 동의 안 하고는 우린 대부분 동의하지. 그러니까 동의하니까. 우린 동의 안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생각. 동의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나도 내용을 모르는 이제 동의가 천성이 동의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 좋은 게 좋은. 네. 아, 뭐 카카오 반도체 나온다는데. 카카오 반도체. 그러니까 참고로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 진화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진화? 예, 그러니까 카카오 결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4년에 나왔고요. 2017년도엔 카카오 뱅크가 나왔고 2020년도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아, 카카오 증권이죠. 예,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보험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쪽 결제, 은행, 증권, 보험까지 모든 금융을 그냥 이제 다 섭렵하는 그런 종합 플랫폼 회사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어떠지 카카오? 카카오 아까 오늘 좀 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요? 네, 오늘은 좀 카카오를 가볼까. 카카오 오늘 약간 그래도 오늘 또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예. 예, 강구합 정도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갑니다. 카카오. 자 지수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김프로는 카카오도 없냐고. 카카오도 안 사고 뭐했냐 이거. 바보.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네. 네,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